설득만 연구합니다. 설득만 강의합니다. 설득 박사 김효석입니다. 저는 이렇게 설득을 얘기를 하는데 누군가를 설득하려면 호감이 중요하거든요. 그 호감은 좋은 외모, 좋은 옷, 헤어. 이건 금방 바뀌어요. 그런데 목소리도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이건 금방 바뀌지 않습니다. 이거를 빠른 시간 안에 좋은 목소리로 만들어 주시는 분, 저의 발성 스승 손수호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로 인생을 바꿔주는 남자, 목소리 닥터 손수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스승님이 오셔서 긴장을 합니다. 비강공명을 쓰고 비열연고를 열고 기억납니다. 제가 저쪽 방에서 했었죠. 저 앞에 네네네. 방음되는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피아노 건반을 누르면서 오늘 제가 받았던 교육을 살짝 또 알려드리면서 좋은 목소리 내는 방법 또 왜 목소리가 중요한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보이스 컨설턴트세요? 네네. 근데 저는 이제 스피치 강사예요. 그렇죠. 예. 둘 다 목소리를 가르칩니다. 저도 네. 가르치는데 예, 수준 차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준 차라기보다는 네. 스피치는 전반적인 이미지 메이킹 쪽에 가깝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목소리도 좋아지게 해주시지만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네. 보이스 컨설턴트는 말도 말이지만 목소리를 어떻게 하면 좋게 만들어서 상대방에게 호감과 신뢰감 가는 목소리를 내느냐 목소리 자체를 우리도 목소리도 악기처럼 배워야 되거든요. 네. 근데 살아오면서 배워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배우시면 목소리 내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 가정의학과 선생님이면 세비세적으로 이러잖아요. 아, 이거는 좀 더 전문가한테 네.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비인후과 있고 정형외과 있고 그런 쪽 아닌가 싶어요. 좀 더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으면 손수호 교수님한테 가는 게 맞죠? 네, 그러면 좋죠. 네. 실제로 저도 굉장히 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또 발성도 가르치고 발음도 가르치는데요. 그분들이 또 많은 스피치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배웠으니까. 저는 또 교수님한테 그 강의 기법을 또 배워서 아유, 제가 지금 강의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서로 배우고 네.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보이스 컨설턴트 손수호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말하시는 좋은 목소리의 정의는 뭡니까? 대부분 이제 좋은 목소리는 뭘까요? 물어보면 듣기 좋은 목소리, 편안한 네. 목소리 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 주관적인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리 남들이 뭐 목소리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좋게 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주관적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객관적으로 따지면 저는 그렇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 중저음의 목소리. 중저음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는 호감과 안정감을 좀 느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정확한 발음. 정확한 발음에서 우리는 좀 지적인 느낌이 들죠. 네. 발음이 정확하면 좀 사람이 똑똑해 보이는데 발음이 어눌하면 저도 이렇게 좀 잠깐 씹혔는데 네. 발음이 어눌하면 좀 약간 사람이 좀 모자라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네, 이렇게 혀 짧은 소리 내는 분들. 예. 그리고 또 아니 놀리는 거 아닙니다. 예, 그렇죠. 노력하면 바꿀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예. 또 공명된 소리에서 신뢰감이 간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요 세 가지만 좀 기억을 하시면 네. 목소리 내는데 도움도 받고 그다음에 상대방이 저 사람 목소리 참 좋다라는 얘기를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악기로 얘기하면 이 톤을 어떻게 잡는가 그렇죠. 하고 그다음에 발음은 요게 구멍을 어떻게 막는가 예. 정확하게 그리고 이 악기 통, 이 공명통이잖아요. 예, 예. 그러면 여기서 세 가지 중에서 제가 제일 많이 도움받았던 부분이 공명이에요. 네. 잘 몰라요. 사람들은 어디서 소리가 나는지 이 공명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네. 공명은 이제 공간의 울림이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겠죠.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가 있다면 자 악기가 작으면 고음이고요. 네. 네. 악기가 커질수록 저음이 되죠. 오. 그래서 사람의 성대도 짧은 성대에서 고음이 나는 거고 긴 성대에서 저음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성들은 성대가 짧으니까 높은 소리를 내는 거고요. 남자들은 네. 여성보다 성대가 길기 때문에 저음을 내는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 목소리는 타고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물론 타고나는 것도 맞습니다.
타고나는 건 뭘 타고나는 걸까요, 박사님? 아무래도 성대의 크기? 그렇죠, 성대의 길이. 그 정도가 아니면 또 얼굴 모양? 이런 거. 성대의 길이에 의해서 내 목소리 톤은 결정이 저지거든요. 이건 내가 바꾸고 싶다고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저는 목젖이 좀 덜 튀어나왔어요, 다른 사람보다. 약간 고음이고요. 네. 교수님은 저는 좀 이렇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음. 저음인 거죠. 근데 제가 고음이지만 또 저음을 낼 수 있잖아요. 또 저음이시지만 고음을 낼 수 있는 거. 그렇죠. 거고. 그건 후처적인 거. 예. 그래서 이제 공명은 그 뭐 비강 공명도 있고 여러 위의 공명 기관이 있는데 그 공명 기관을 어떻게 내가 잘 사용해서 소리가 공명된 소리로 나오느냐. 그거는 이제 훈련을 통해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목소리가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일례로 저는 위쪽 공명을 좀 많이 써요. 이쪽에 광대를 울려갖고 네, 안녕하세요. 이건 이제 위쪽 공명이고 교수님은 아래쪽 공명을 잘 쓰시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비강과 비음을 좀 이렇게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비음은 안녕하세요. 네, 비음. 안녕하세요. 이렇게 콧소리 내는 게 비강, 아, 비음이고요. 이렇게 이 코의 울림을 가지고 가는 게 안녕하세요. 이거는 이제 비강을 쓴 거고요. 안 쓰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톤이 좀 다운되죠. 그래서 다운된 소리를 비강 공명을 쓰게 되면 그 기본 톤은 유지가 되면서 더 밝은 느낌의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공명 좀 배웠는데 조금 더 가보죠. 진도를. 또 어떻게 해야 좋은 목소리를 만들 수 있습니까? 방법적인 것도 좀 알려주세요. 네.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목소리가 변하죠. 왜 변할까요? 아, 늙어서. 네. 뭐가 늙어서? 성대가. 네. 성대도 노화가 되고, 그다음에 호흡의 압력도 떨어지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소리라는 것은 그 횡격막을 이용해서 폐에서 공기가 나오면서 그 압력에 의해서 성대가 진동이 돼서 소리가 만들어지는데 맞아요. 나이를 먹게 되면 일단은 그 호흡의 압력이 떨어지겠죠. 두 번째는 성대가 노화되면서 탄력을 잃기 때문에 네, 소리가 변하게 되는데 성악 발성을 배우면 복식호흡 계속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네. 또 성대를 계속 그 근력을 유지할 수 있게 성대 운동도 하고 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다면 제대로 된 목소리 그리고 건강하고 나이를 먹어서도 목소리 노화가 좀 그 늦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얼마든지 목소리를 바꿀 수 있는데 목소리가 바뀌어서 인생이 바뀐 사례가 많이 있죠? 네, 제자 중에서? 그래도 좀 꽤 있는 편인데요. 특히 기억에 남는 친구는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그 뇌병변을 가지고 있는 친구인데 뇌병변을 장애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뇌병변 가지고 있는 친구들 목소리 들어보신 적 있나요? 어떻게 내나요? 그 보통 대답을 하면 네 이렇게 안 하고 네 이렇게 네, 안녕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누구 다리는 100만 원짜리 그렇죠, 그렇죠. 다리 네. 아 톤이 높구나. 네. 그 왜 그러냐면 호흡도 안 쓰고 여기서 소리를 내서 그래요. 그래 나는 몰라요. 네, 이렇게. 네. 아 여기서 소리 내는구나.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소리도 안 좋은데 일단은 그 한 문장을 제대로 한 호흡에 읽지를 못해요. 다 단어 끊어서 읽게 되죠. 네. 그러면 전달력도 떨어지고 듣는 사람이 왜 저렇게 말을 하지? 라는 생각을 갖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근데 이 친구가 한국말도 제대로 잘 못하는데 성악을 하고 싶다고 저한테 왔어요. 아, 성악은 그 뭐 독일어라든가 이태리어가 그렇죠. 많죠? 네. 그러니까 언어적인 문제도 문제지만 일단은 이 친구가 소리 자체를 잘 못 내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저는 이제 그 피아노 앞에서 성악 발성도 하지만 그 교수님한테 배운 거로 그 뉴스 리딩 아나운서처럼 읽는 법을 많이 가르쳤거든요. 그렇게 읽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 학생 부모가 밖에서 들으면서 이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아니 노래 배우러 왔는데 왜 자꾸 아나운서처럼 저 읽는 거를 시켜?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나중에 아 그걸 왜 시켰는지 알겠다. 그것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됐다. 지금 대학 들어갔어요. 성악과로. 아 진짜요? 예. 아, 뇌병변 장애가 있는데 말을 이렇게 짧게 하고 했던 친구가 그렇죠. 훈련을 통해서 노래까지 다 해서 성악과 4년제 대학 들어갔습니다. 이야. 네, 그런데 그 뉴스 리딩을 시켰던 것이 그 요즘 그 비대면 교육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줌으로 이렇게 수업하다 보면 자기 발표를 해야 될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때 그 덕분에 굉장히 잘 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긴
일반 고등학생이 아나운서들이 배우는 걸 배울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걸 배웠으니 오히려 평범한 네. 비장애인보다 자기가 좀 있는 친구가 더 잘하게 된 거죠. 맞습니다. 예. 오, 야, 그 친구는 그걸로 인해서 물론 뭐 대학 들어가는 네. 게 다는 아니지만 자신감이 생겼겠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누구나 배우면 좋아질 수 있거든요. 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도 좋아지는데 네. 예. 예, 여러분들이 배워보질 못했기 때문에 지금의 목소리를 가지고 계신 거거든요. 예,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고 좀 배우려고 노력을 하시면 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유튜브나 뭐 동영상 굉장히 많이 나와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런데 목소리라는 것은 그런 걸 보고 듣는다고 해서 좋아지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실습을 해야 되니까. 네. 또 우리가 잘못된 발성을 할 수도 있고. 맞아요. 다칠 수 있죠. 예. 옆에서 들으면서 저는 이제 들으면서 이제 호흡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성대의 문제인 건지 공명의 문제인 건지 이걸 듣고 그 부분을 이제 계속 체크를 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좋아지거든요. 왜 목소리가 좋아지기 힘드냐면 우리가 횡경막이라든가 성대라든가 공명기관이 보이질 않잖아요. 네. 보이지 않는 부분을 내가 훈련을 통해서 느낌적으로 그거를 계속 개발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거를 혼자 하기는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문가한테 코칭을 받으시면 누구나 좋아질 수 있습니다. 5초 만에도 목소리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톤을 잡아주시니까. 그러니까 소리 내는 위치 설정과 그 사용법을 알려주고 소리 예. 내면 5초 만에도 소리가 바뀌더라고요. 그래요. 우리가 테니스를 배운다 그러면 유튜브 보고 물론 테니스 칠 수 있어요. 근데 잘못된 자세로 계속 치다 보면 부상을 그렇죠. 입잖아요. 그럴 때 코치한테 한 시간만이라도 레슨을 받아도 고칠 수 있는데 문제는 혼자서 너무 오랫동안 연습을 하시면 나중에 고치기가 힘들어요. 맞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배우실 때 제대로 된 발성과 자세로 배우시는 게 맞습니다. 아, 이비인후과 의사 선생님도 배우신다면서요? 네네. 그래서 이비인후과 의사 선생님과 이렇게 코칭을 하다 보니까 네. 이비인후과 의사 선생님이 이제 우리 병원에 그러면 음성 치료사로 좀 활동을 좀 해달라라는 부탁을 받아서 지금 이비인후과에서 음성 치료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진단을 하는 거는 의사지만 그렇죠. 물리치료 선생님은 따로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의사가 물리치료를 더 잘할 수는 없다. 네. 그런 재미네요. 네. 그러니까 쟁점 이렇게 진단이 나왔으니까 발성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손소 교수님. 네. 비유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형외과도 수술하는 정형외과가 있지만 재활하는 의사가 그렇죠. 따로 있어요. 예, 예. 수술하지 않고. 네. 같은 것 같아요. 진단은 의사에게 목소리는 저에게. 근데 또 훈련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좀 이상해서 또 이비인후과로도 많이 보내주시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강의를 하거나 코칭을 할 때 네. 목소리를 들어보고 예. 목소리가 좀 심상치 않다. 네. 그러면 일단 이비인후과 먼저 갔다 오게 해요. 그러면 거기서 뭐 성대 질환이 있다든가 아니면 갑상선에 문제가 있다든가. 네. 아 갑상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기억이 나는데요. 네. 장애인 그 강사 양성과장에 가서 예. 강의를 하다가 한 분이 좀 여기 목 상태도 보니까 일반인들하고 좀 다르고요. 예, 일반인이라고 그러면 문제가 비장애인. 비장애인. 죄송합니다. 네. 비장애인들과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외관상으로도. 네, 네. 예. 그래서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목소리도 이렇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정말 그 보험하시는 분들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일단은 보험을 먼저 드시고요. 네. 그리고 한 3개월 지난 다음에 혹시 모르니까 예, 3개월 지난 다음에 이비인후과를 한번 가보세요. 그랬더니 3개월 후에 전화가 왔어요. 교수님이 병원에 가라고 해서 갔는데 예. 갑상선 암이라고 저런... 그래서 만약에 보험을 안 들고 갔으면 돈이 많이 나왔을 텐데 네. 교수님 덕분에 예,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고맙다. 그래서 고마운 건 아니고요. 암인데 고마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도움이 되셨다고 하니까 그래도 좀 보람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뭐 합법적인 겁니다. 네. 여러분도 이제 그렇다고 무슨 뭐 저 암인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네. 게 아니라 그냥 그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상한데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또 그분은 또 그걸 또 믿고 하신 거예요. 보험 가입하시고. 이게 웃을 일은 아닙니다. 그분은 굉장히 고생하셨을 텐데 그래도 그나마 갑상선 암은 완치율이 굉장히 높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하지 않고 그냥 쭉 가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다른 소외감으로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 그런 에피소드도 있네요. 네.
그러면 요즘 또 이렇게 낭독 또 강의도 하세요. 내 마음에 들려주는 낭독. 네.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그 제가 목소리 강의를 많이 하지만 네. 그 요즘 북튜버, 유튜버 또 뭐 라이브 커머스 다 목을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요. 그런데 기왕이면 더 네. 좋은 목소리를 하면 효과도 더 좋아지겠죠. 네. 그래서 낭독을 하면 좋은 점 혹시 뭐가 있을까요? 낭독하면 좋은. 저는 목소리가 좋아진다고 주장합니다. 네, 맞습니다. 목소리 예. 좋아집니다. 예. 우리는 보통 목소리 톤이 높은 사람이 있고요. 네. 낮은 사람이 있고 그런데 목소리 톤 자체를 그 저음 악기를 가지고 태어났으면 당연히 저음인 게 맞죠. 그런데 네. 저음인데도 불구하고 높여서 내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아. 네, 자기 톤을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예, 예. 내 악기가 저음 악기인지 고음 악기인지 모르기 때문에 높여서 내다 보면 목에 무리도 주고 좋은 소리를 당연히 낼 수가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책을 소리내서 읽다 보면 높여서 읽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내가 편안한 목소리 그렇죠. 톤으로. 그게 네, 본인의 기본 목소리 톤인 거죠. 그러니까 긴장하지 않은 네. 편안한 소리를 찾는 데 되게 도움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내 말과 목소리를 빛나게 해주고요. 네. 그다음에 내 마음의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책을 소리내서 읽다 보면 잡념이 없어지고 그 내용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네. 그냥 묵독을 하다 보면 자꾸 딴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소리내서 읽으면 좀 잡생각이 덜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5분만 투자를 하셔서 네. 소리내서 읽는 훈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기억력과 암기력이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더라고요. 아, 소리내서 읽으면요? 네네. 그래서 그 TV 프로그램에서 보니까 네. A그룹, B그룹 나눠서 한쪽은 묵독, 한쪽은 낭독을 하게 했더니 나중에 시험 결과가 낭독을 한 팀이 훨씬 더 높게 나왔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세가 있는 분들은 무서운 게 치매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뇌를 자꾸 쓰게 네. 되는데 그 자체가 스트레스가 아니라 편안하게 쓰니까 맞습니다. 치매 예방에도 예.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치매 않을까. 치매 예방에도 지금 도움이 되고요. 예. 또 뇌를 활성화시키더라고요. 아, 실제로 치매 전문 의사들 보면요. 이게 교재나 책을 하는데 그걸 소리내서 읽게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네네. 아, 도움이 되겠어요. 네. 그래서 표현력과 네. 또 전달력도 좋아지고요. 그리고 일단 어디서 내가 말을 할 때 네. 저 사람 참 말 잘하는 애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네. 그런 프로그램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한테 교육을 받는 방법이 개인 레슨도 있고요. 그렇죠. 또 강의실에서 직접 이렇게 네. 해주시는 것도 있지만 또 화상으로도 가능하시죠? 네. 화상으로도 이제 뭐 그룹으로 네. 이렇게 원하시면 그룹으로도 예. 하고 개인 코칭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미국에서 팀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네. 예, 하다 보니까 이 팀들이 또 좋다고 그래서 또 저 샌프란시스코 팀이었는데 네. 또 시애틀 팀을 또 소개해서 예, 미국에 계신 분들하고 또 화상으로 예, 또 강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이야, 또 미국에서 공부하셨잖아요. 네네. 좀 특이해요. 공부를 보통 유럽으로 가는데 미국에서 또 유학 갔다 오셨어요? 저는 유학을 늦게 갔기 때문에 딸 네. 둘을 데리고 갔거든요. 그래서 유럽보다는 아이들에게 미국을 좀 보여주고 싶고 그렇죠. 문화가 좀 선진국이고 네. 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영어라도 좀 제대로 좀 가르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영어 지금 잘 못하더라고요. 저도 못하지만. 예. 그래도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셨겠어요. 뭐 성악뿐만 아니라 이 목소리에 대한 연구 논문도 많이 보시고 네. 하셨다고요. 그래서 지금의 목소리 강의를 할 수 있었던 네. 것은 저도 목소리에 좀 문제가 좀 많았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귀국을 했는데 목소리가 갈라지고 또 어느 날 연주 당일날 아침에 목소리가 이렇게밖에 안 나와서 와우. 예, 이비인후과 가서 선생님들한테 물어보고 그러니까 이비인후과를 진짜 한 달 동안에 거의 20일 이상은 다녔던 것 같아요. 네, 여기저기 좋다는데 다 예, 수소문을 예, 해서 예.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제 성대를 보게 됐고요. 또 성대의 움직임을 보면서 선생님들한테 갈 때마다 물어봤어요. 예. 네. 그러니까 대학원까지 나오고 미국에서 공부 유학까지 갔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했다는 게 창피하더라고요. 물론 그때는 뭐 그 인터넷도 이렇게 뭐 발달이 안 돼 있었고 예, 예. 근데 지금은 찾아보려면 얼마든지 있지만 그 당시에만 해도 그래서 이거를 알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 제가 그 이비인후과 선생님들한테 들었던 설명을 바탕으로 해서 레슨을 하다 보니까 이게 확실히 진도가 빨리 나가고 저한테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좋은 목소리가 있으면 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네. 같은 말을 해도 상당히 기분 좋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네. 같은 말을 해도 상당히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 아, 난 저 인간이 입만 열면 아주 짜증나 이런 사람 가끔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본인의 목소리 톤과 본인의 말투를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그리고 또 누가 이거는 얘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야, 네. 너 말투 이상해. 그러면 야, 너나 잘해. 너는 어떤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누구도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맞네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의 그 강의를 통해서 네. 예. 본인의 목소리 톤과 내 말투는 어땠나 좀 점검을 받으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살면서 내 목소리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어떻게 하면 좋은 목소리를 내는지는 꼭 한번 점검 받아보세요. 우리가 젊어지기 위해서 좋은 화장품 쓰고 뭐 수술하고 건강해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성대도 나이가 먹으면 늙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목소리가 변하는데 젊은 목소리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부터 더 시간이 가기 전에 한번 점검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점검을 받아서 그 발성을 계속 활용하고 있거든요. 여기 연락처가 있습니다. 이 연락처를 주시면 다양하게 뭐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또는 개인 레슨이든 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 이름이 흔한 이름은 아니세요. 손수호예요. 손수호. 그래서 인터넷에 정확하게 손수호라고 치면 유튜브부터 네이버까지 상당히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쭉 보시는데 대표적인 도움될 만한 영상은 제가 여기다가 링크를 걸어놓을 테니까 이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의 목소리를 바꿔주셔서 인생을 좀 변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 날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